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뉴욕 야시장 인천 서창 신도시점에 다녀왔습니다. 외국 감성 그대로 뉴욕 여행 온 듯한 느낌이 팍팍. 젊음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매우 좋네요. 육질 좋은 소고기로 만든 뉴욕 야시장 대표 메뉴 핑거 스테이크, 또띠아, 주문한 메뉴가 하나씩 쏙쏙 나와줍니다. 기대하던 50cm의 바게트 브릿지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핑거 스테이크 칩이고요. 알코올이 없는 논 알코올 라즈베리, 와 정말 예쁘네요. 칵테일 소다는 솜사탕에 올려져 있어서 그런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핑거스테이크 먹는 방법은 토티아에 올려 말아서 먹으면 되는데요. 토티아에 쌈 싸먹으면 뉴욕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곁들이로 나온 야채 피클도 올려주고, 그리고 맛을 업시켜줄 소스도 올려줍니다. 저도 얼른 맛보고 싶어 먹어봤는데요. 또띠아 위에 스테이크 올리고, 야채 피클도 올려주고, 소스도 올려줍니다. 와! 달콤한 마늘 후레이크로 한층 더 입맛을 돋궈줄 핑거스테이크 단짝 친구 메뉴라고 하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건 너무 예뻐서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맛본 달콤하면서 시원한 맛이 완전 취향 저격이네요. 솜사탕도 손으로 떼어서 냠냠.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바삭하게 튀겨낸 뉴욕 야시장만의 이색 메뉴 핑거 스테이크 칩. 노릇하게 튀겨진 감자튀김과 바삭하게 튀겨진 스테이크의 조합. 함께 나온 소스에 쿡 찍어서 먹어보면 되는데요. 와, 핑거 스테이크 칩도 바삭하면서 고소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엄지척 손가락이 절로 올라간다죠? 주문하면서 너무 기대되었던 50cm의 바게트 브리치. 바게트 브리치는 매콤한 소고기, 그리고 다양한 채소와 치즈 토핑을 50cm 바게트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뉴욕 스트릿 푸드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커서 가위로 잘라서 먹으면 된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한 바게트빵의 다채로운 소고기 맛과 채소에 어우러진 맛, 정말 일품이에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뉴욕 야시장 오랜만에 방문했는데요. 가성비 좋은 메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뉴욕 야시장 인천 서창 신도시점. 뉴욕 야시장의 모든 메뉴들은 와인과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방문 포장 및 배달도 된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